체스키 크롬로프는 크게 몰다우 강변과 체스키 크롬로프 성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세계 300대 건축물 중 하나인 체스키 크롬로프 성은 하루 평균 2천 명이 찾는 관광 명소다. 오랜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돌길을 지나 성문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다리 난간에서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다. 나도 호기심에 다가가 보았더니 동물원도 아닌데 곰이 있다. 보통 적으로부터 성을 방어하기 위해 해자를 만들어 맹수를 사육했는데 곰을 사육하는 까닭은 성을 소유했던 로즌벌크가의 상징이 곰이기 때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성을 소유했던 귀족들의 문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로즌벌크가에서 소유하다 합스부르크 왕조가 에덴버그가의 성을 하사하고 마지막으로 소유한 스와첸버그가의 독수리 문장은 성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40개의 건물과 5개의 광장으로 이루어진 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이라는 바로크 홀. 예술 작품에 관심이 많았던 마지막 소유주 스와첸버그가에서 만든 홀로 보험료만 20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바로 벽걸이 융단인 테피스트리 때문. 화가 루벤스의 작품으로 홀에는 무려 85개의 테피스트리가 걸려있다. 화려한 삶을 산 사람들은 빛바랜 사진이 기억할 뿐 현재는 공간의 아름다움만 교훈처럼 남아있다. 에겐버그 홀로 들어서면 번쩍하고 눈에 띄는 것, 바로 황금마차다. 1638년 에겐버그가의 잔 안토닌 1세가 로마의 외교사절로 파견됐을 당시 호두나무에 금 도금을 해 만든 마차다. 사이사이 은과 은사로도 장식되어 그 화려함은 더욱 돋보이는데 1638년 교황 우르반 8세에게 새 황제의 선출을 알리는 행진 등 주로 정치적인 행사에 사용되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은 탐이 나는 법. 로마 사람들은 로마 마차라고 불렀다는데 1674년에야 체스키 크롬로프 성으로 옮겨져 제자리를 찾았다. 거실 지나 침실, 침실 지나 또 거실. 미로처럼 끝없이 방이 이어지고 각각 나름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옛 이야기를 듣는 듯 시간은 잘 도간다. 음악 홀에 이어 갤러리까지. 대체 그 끝은 어디일까? 성 관리자를 따라 열쇠 보관함을 열어보니 한 개의 열쇠 고리에 달린 열쇠가 너댓 개. 열쇠가 총 600개가 넘는다는데 제 아무리 경력 20년에 베테랑 관리자라 할지라도 정확히 기억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Sometimes I'm confused, of course, and I'm fumbling which keys pass to which doors, of course.